전철 사업이 공사업체를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경기도 구간 1209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 서류 제출을 마감한 결과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구간 3409의 접수도 유찰됐습니다. 공사 비용이 최근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업체들이 기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2경춘국도는 202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